입니다. 자, 페이지 95페이지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죠.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도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요 법인의 대표 기관인 갑이라는 이사가 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요 행위는 누가 한 것이냐면 법인 자신이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요 법인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갑과 같은 이사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표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행위라면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갑 이사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라면 법인은 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고 직무와 관련 행위가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불법행위라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하지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인데 그럼 결국은 병은 요 갑으로부터 불법 행위를 당했다 하더라도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 개인의 책임은 면제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선택권이 있거든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병은 갑이나 A 둘 중 아무한테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요 A가 갑의 행위 때문에 책임을 병에게 부담했다면 A는 갑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성립 요건에서 1번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된다. 2번 대표 기관의 직무와 관한 행위여야 된다.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 넘겨 보시면 대표권 남용의 경우인데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대리에서 공부할 거고 3번 일반 불법 행위로서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효과가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요. 97페이지 오시면 4번 기관 개인의 책임도 면제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 대표기관과 법인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 갑의 행위로 인해서 책임을 부담했다면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불법 행위가 대표기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또 만약에 대표기관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요? 요 행위란 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행위란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법인의 기관이 나옵니다. 일단 총설이 나오는데 자 이런 의미죠.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행위를 해야 될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뭐죠? 이사죠. 그래서 이사는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우리가 이사라고 하고 대표적인 대표기관이거든요.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57조입니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법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사가 있어야 된다. 이사가 없는 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이사의 임면에서 어떻게 이사를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2번 이사 사임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단독행위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안에 가서 넘겨보시면 법조문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죠. 참 시험이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대표권 제안은. 일단 이사에 대해서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정관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정관에 대표권 제한을 적지 않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요 기재된 대표권을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한데 요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 알고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표권을 제한하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무효인데 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그러한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다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누구한테도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오시면 3번 이사의 대리인 선인의 제안인데 일단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자기 임무 중 특정된 행위에 대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네가 다 해라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주게 된다면 요 이사라는 것이 뭐가 없죠? 존재 가치가 없고 대표기관이라는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따라서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지만 포괄적인 대리권을 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사의 주요 집행사무에서 1번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요. 2번 이사의 주요 사무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6가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넘겨보신 6번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2강의 때는 안 하고 다음 강의 때 우리가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문 강의 때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103페이지에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이 나와요. 요거는 개념만 잊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일단 임시이사라는 건 뭐냐면 이사가 없어요. 또는 이사가 몇 명 빠졌어요. 그래서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에를 우리가 임시이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에 결혼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하는 사람 우리가 임시이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특별대리인은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하는 사람을 우리가 특별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있는데 K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이사가 이 법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인과 이사는 이해가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받는 게 좋은 거고 또 이사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적게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상반될 때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그때 누구를 선임해야 되냐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와 법인이 이해가 상반됐을 때 선임하는 사람을 우리가 특별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이사는 이 특별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이 K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임시 이사와 특별 대리인의 개념 가지고 자꾸 바꿔서 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결혼이 생겨가지고 선임하는 사람은 누구죠? 임시 이사.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돼서 선임하는 사람 우리가 특별 대리인이라고 한다. 끝이죠. 그다음 10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일단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66조죠.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죠. 따라서 감사는 필수 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둘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것은 감사는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에서 감사의 직무가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일단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고요. 또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3번 해가지고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이 총회 보고하기 위해서 감사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원총회인데 일단 사원의 회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것이 사원이고 그 사원들의 모임을 우리가 사원총회라고 하는데 이 사원총회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들어오시면 주주총회를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총회라고 해가지고 노조 집회를 떠오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단 법인의 구성원이라는 말을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 사단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주식회사 구성원은 뭘 말하냐면 주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원총회하면 뭘 떠오르시면 되냐면 주주총회를 떠오르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사원총회다. 사원총회는 통상총회도 있고 임시총회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언제 하는 거죠? 다음 날 강의 때 봐야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한 가지 좀 특색 있는 걸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106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73조에서 1항이 나와요.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영리법인 주주총회는 주주의 의결권이 평등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 결의권은 평등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만 주의하실 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의결 정족수는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08페이지로 갑니다. 108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죠? 법인의 주소가 나와요. 일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우리가 법인의 주소라고 한다. 끝인 거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정관의
변경이 나와요. 아, 일단 재단법인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죠. 사원총회가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때는 재단법인의 정관도 변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도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도 이사는 가야 되니까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런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죠.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죠? 의결정서시죠.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고요. 이것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 정도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교재 110페이지 오시면 3번 기본재산의 처분 편익과 정관의 변경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정관의 규정에서 우리가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요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자산의 변경을 초래하겠죠. 다시 말하면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초래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뭐 할 수 있는 거죠?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기재사항이죠.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11페이지에 법인의 소멸해가지고 112페이지 오시면 법인의 해산이 나오죠. 일단 해산 사유가 나오는데 이해가지고 사단법인에만 투기한 해산 사유인데 요거는 우리가 사원총회 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뭐만 그런 거죠? 사단법인만 그런 거다. 의결정서는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만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해산 결의를 하게 되면 113페이지 오시면 그 해산 결의란 법인은 재산을 뭘 내야 되냐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산 결의에서 청산 법인이 되면 청산 법인의 대표 기관은 누가 되냐면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은 누가 청산이 되냐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이사가 뭐가 되냐면 청산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사원총회나 감사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바뀐다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청산인은 결국 뭘 하냐면 청산사무를 시행하겠죠. 그죠? 청산사무. 청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받을 돈이 있으면 받고 줄 돈이 있으면 주고 그래서 채권을 신고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만약에 소극재산이 채무겠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 청산인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요. 요 파산 사무에 대해서는 누가 대표 기관이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대표 기관이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누가 대표합니까? 파산 관제인이 대표하고 나머지 청산 사무는 계속해서 청산인이 수용하게 된다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청산 사무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7페이지에 117페이지에 7에서 청산 종결 등기죠. 이러한 청산 사무가 끝나게 되면 청산인은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요. 청산 종결 등기를 하게 되면 청산 사무가 뭐가 돼요?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산 종결 등기를 했다 그래서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청산 종결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완료가 됐을 때 청산 사무가 다 끝났을 때 비로소 법인은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설립 등기한 때예요. 등기하는 순간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는데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완전히 끝났을 때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7페이지에 나오는 법인의 등기사항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118페이지 감독과 별칙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 오시면 시팡해가지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해가지고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 강의 때는 개념만 잡고 권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갔을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앞에 나왔는데 지나왔는데 조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사단법인의 설립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 을, 병 세 사람이 법인을 만들려고 모였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라 정관이라는 거를 작성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수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또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기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관도 있고요.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갖춰졌지만 설립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작성이 돼서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러한 존재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는 다 갖춰지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 법에 따라서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가 필요하고요.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설립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처음에 들어와서 갑을병 세 사람은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공동의 목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어떠한 조직도 체계도 없는 거죠. 이렇게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나왔죠? 자,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고요. 정관이 작성에 대해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을 보죠. 일단 조합이 뭐가 있느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합들은 조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라고 하지만 설립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인인 거죠.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제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인지 조합이 아니에요. 노동조합도 일반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되지 뭐가 아니죠? 조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조합은 뭐가 있느냐? 동업자가 조합이에요. 동업자.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동업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 둘은 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한 자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조합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합하면 농업이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동업자를 떠오르셔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침묵계와 같은 개 같은 경우도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고요. 합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뭐가 있을까? 가장 우리의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은 정당입니다. 정당.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민주당이다 그러면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현행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은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설립 등기는 못해요. 따라서 정당은 뭐가 되냐면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고요.
또 가장 또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면 교회죠. 교회. 자,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조직과 체계가 일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는 안 하기 때문에 권리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되고요. 그 다음에 종중, 종친회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뭐죠?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수험적으로는 교회 종중이 중요하거든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가 되냐면 총유가 돼요. 교재 나온 내용이 대부분 요거거든요. 총유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특징은 지분이 없다는 거죠. 지분이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총유다. 왜냐하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요.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일 뿐만 아니라 뭐가 없어요?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뭐가 없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아들에게 상속시키거나 양도하거나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목사직을 아들에게 상속시킨다. 그것이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재산과 같은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 정도고 자세한 것은 또 물권법에서 총유를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는 권리의 객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